어제의 감동을 가슴에 담은 채 상해에서의 역사 캠프 두 번째 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탐방지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현장, 홍커우 공원입니다. 홍커우 공원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인데요. 1932년 4월, 일본의 전쟁 승리와 일왕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일본군 요인들에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홍커우 공원에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폭탄을 투척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 기석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앞에 물이 있는 이 자리는 원래 당시 운동장이었고 이게 일본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여기였습니다. 여기 폭탄 투척한 장소 여기입니다. 여기가 윤봉길 선생님이 투척하신 장소인데요. 일단 사건 배경부터 보면은 그 김근 선생님이 1919년에 상해 의정부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윤봉길 의사 의거 전에는 상해 의정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3.1 운동이 물론 정우적으로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이 뭐예요? 3.1 운동을 하고 나서 얻은 교훈. 무장투쟁.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백범 일지에 보면은 그림자와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고요롭게 우리 그림자랑 같이 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날 폭탄을 그래가지고 두 개를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윤봉길 선생님만 왜 그렇게 성공을 했냐면은 일본어로 뭐 유창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겠냐고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거에 성공하고 나서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그때부터 다시 활약하는 계기가 돼요. 사절단은 기념관 2층, 시청각실부터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윤봉길은 농촌을 개몽시키는 것보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절감하고 여러 번의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중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했다.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에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조장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봉길 의사는 이제 3.1운동을 겪으시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농촌 개몽 운동이셨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런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것들이 바로 서당. 서당을 만들어서 이 우리의 백성들을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문맹을 패치하고 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일을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글자 아시나요? 강구, 술과 생불, 활이다. 독립운동을 하러, 무장투쟁을 하러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들리셔서 이 한마디를 하고 그 글을 남기시고 집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그 뜻을 찾고 그것을 행동하는 게 가장 큰 오늘의 그런 포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만국공묘에 가서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더 이제 만나 뵙게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느끼고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목격해서일까요? 설명을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저 그 영상이랑 보면서 그냥 마음이 같이 느껴져서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못했어요. 산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뭐 작은 거라도 뭐라도 이렇게 알린다거나 주변에 실천하는 되지 않을까요? 1층에서 마주한 윤봉길 의사의 처연한 흉상이 당시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게 합니다. 역사광고! 기념관을 둘러본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기념관 갔다 오면서 윤봉길 의사의 이렇게 다짐 그리고 그런 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한번 더 이렇게 가서 윤봉길 의사의 생각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한 결과랑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게 돼서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의거를 하게 되었고 김구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의거하고 나섰을 때 감정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어떤 의거 과정을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또 그 이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므로써 윤봉길 의사가 의사할 당시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품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독립운동가 분들의 투지와 정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